오늘의 앱진 주요 마립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디아블로4 레딧입니다. 디아블로4 에리두가 너프됐어. 경험치를 파밍하고 전리품을 얻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였던 에리두란 장소가 너프됐다고 합니다. 난도질 당했다며 그동안 이곳에서 파밍했던 유저들의 명복을 빈다네요. 베스트 댓글러는 솔직히 이건 너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경험치가 걱정이었다면 경험치 양을 조절했으면 됩니다. 난 이 게임을 몹을 죽이기 위해 플레이한다며 내게서 죽일 몹을 뺏어가지 말라는 이 댓글은 13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유저 크롤러는 사후 업데이트의 90%가 적을 덜 스폰되게 하는 것인 액션 RPG를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버그 수정도 아니고 약한 능력들을 고쳐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많은 개발진을 꾸려 스폰되는 몹의 수만 줄이고 있다네요. 디아블로 레딧입니다. 디아4 특정 던전의 몹 밀도 좀 너프하지 마라. 다른 던전들의 밀도를 버프하란 말이야. 포스트 그스니는 액션 RPG에서 싸워야 할 몹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임은 진심 처음 봤다고 말합니다. 아니 젠장, 충분한 숫자의 악마를 죽이려면 내가 직접 지옥으로 쳐들어가야 하냐는 이 포스트는 디아 레딧에서 12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디아블로 첫 새 작품 영웅들이 지옥에 너무 많은 타격을 준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웅들의 네 번째 침공 때는 악마들이 구석에 숨어있느라 몹 숫자가 적은 거라네요. 유저 미스터는 지옥을 체크해봤더니 구석에 딱 네 무리의 하얀 몹만 있고 그 다음 텅 빈 복도가 나온 다음 단 하나의 엘리트 팩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저 에이소는 이거야말로 액션 RPG의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마쿤바는 죽이는 게 핵심인 장르에서 개발진은 우리에게 죽이는 걸 원하지 않다니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슬리스키는 베타 이후로 블리자드는 재밌는 모든 건 다 너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싫다네요. 유저 리트리는 게임을 더 좋게 개선하진 않고 나머지 모든 것만 골라 너프하는 실력이 꽤나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샤디는 불행히도 블리자드는 유저들과 따로 논 지 오래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주아주 오래전부터 와우에서부터 그랬다네요. 유저 하우매니는 블리자드의 이 너프 멘탈리티가 스킬에도 똑같이 적용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디아4 스킬은 몇몇 스킬이 OP라는 것보다는 나머지 대다수가 성능이 떨어진다는 게 훨씬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별로인 스킬을 고치는데 머리를 쓰기보단 그냥 좋은 스킬을 너프하는 쉬운 방법을 택할 것 같다네요. 유저 호보는 블리자드는 꾸미기 아이템 상점 매출이 오를 때까지 계속 너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리치는 디아4에서 레벨업을 빠르게 해보면 이 게임의 컨텐츠가 얼마나 텅 비어있는지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개발진은 유저 참여도 통계 수치를 올리려 몹을 줄이고 레벨링 과정을 느리게 하는 거라네요. 그러면 통계에는 유저들이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잡힐 테니까요. 다시 디아블로 레딧입니다. 유독 너프만 빛처럼 빠른 블리자드. 포스트 그스니는 이 던전에서 100만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 식의 영상이나 포스트가 여기 올라오고 2시간 후에 그것의 70%가 너프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웃기다고 말했습니다. 유저들은 늘 레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을 찾고 늘 최적의 길을 찾으려 하는데요. 블리자드가 던전을 너프하는 속도와 바바리안의 핵심 두 측면을 며칠 만에 무력화시킨 속도는 미쳤습니다. 블리자드는 유저들이 엔드게임에서 노가다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그냥 둬야 합니다. 경험치를 잘 주는 좋은 던전을 너프하는 대신 다른 던전을 버프해야 하고요. 사이드 퀘스트와 명망에도 더 많은 경험치를 줘야 합니다. 지금은 한 지역 전체를 완료했는데도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 절반도 못 얻습니다. 슬픈 일이죠. 월드 보스는 하나의 던전보다도 적은 경험치를 주고 하나의 아이템만 줄 뿐입니다. 차라리 보스를 버프하고 경험치는 4배로 늘려야 합니다. 던전 끝에서 만나는 보스들도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야 하고 대신 경험치도 훨씬 많이 줘야 합니다. 현재 그들은 하얀색 크립보다도 데미지를 적게 줍니다. 많은 유저가 현재 수준의 엔드게임 컨텐츠도 재밌게 즐기고 있는 건 존중하지만 객관적으로 현재의 노력 대비 경험치 비율은 끔찍합니다. 계산기 두드려보면 답이 없는 겁니다. 노가다 하는 것과 지루함을 견디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현재는 그저 지루함 뿐이라네요. 디아블로4 레딧입니다. 개발진이여, 우리가 레벨업을 위해 던전만 도는 이유는 나머지가 다 거지 같기 때문이다. 그스니는 진심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묻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유저들이 던전만 계속 도는지 모르겠냐면서요. 그건 바로 다른 모든 곳이 경험치를 후지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간단한 문제라네요. 월드 보스, 지옥 물결,
악몽 던전 모두 경험치 버프가 필요합니다. 특히 솔로 플레이어는 레벨업을 갈수록 어렵게 하고 있어 정말 괴롭습니다. 지금 특정 던전이 경험치를 더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룹 유저들이 던전에 들어와 서로 다 다른 방향으로 달려 경험치를 파밍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혹은 그룹 유저들이 한 번에 4개의 서로 다른 던전을 파밍하고 각자 하나 끝내면 모두가 그 4개의 던전을 완료하게 되는 게 더 큰 문제죠. 그스는 이 게임이 MMO 라이트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블리자드가 디아포를 그토록 그룹을 잃어 플레이해야 하는 게임으로 만들고 싶다면 최소한 매치 메이킹이라도 넣어줘야 합니다. 갈수록 이 게임을 솔로로 플레이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베스트 댓글러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디아3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왔다면서요. 디아3에서도 유저들은 더 많은 몸 밀도를 요구했고 블리자드는 나중에 결국 균열이란 형태로 높은 몸 밀도를 선사했습니다. 그 그거야말로 큰 인기라는 걸 입증했다네요. 유저 에드는 블리자드는 다 알고 하는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플레이어를 불편하게 한 다음 시간이 지나 천천히 편의성을 찔끔찔끔 추가해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우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척하며 플레이어들을 가능한 긴 시간 붙잡아 두려 하는 거라네요. 유저 오닉스는 그 말이 100% 맞다며 그들이 디아3에서 배운 교훈들은 확장팩 컨텐츠에서 풀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캐스터는 디아4를 즐기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항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주하는 것보단 그저 주어진 컨텐츠를 즐기는 게 노가다란 느낌 없이 훨씬 쉽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최고 레벨 달성해야 하고 저걸 최대로 달성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게임은 늘 노가다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난 게임의 컨텐츠를 하는 게 아니게 되고 컨텐츠는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벽에 불과해지니까요. 지금 니들은 그저 레벨업을 위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선택을 한 거라네요. 유저 바나나는 반박하며 사람들은 디아블로를 노가다를 위해 플레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노가다와 나쁜 노가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노가다는 게임 플레이에 빠져들게 하고 좋은 페이스로 꾸준히 얻는 게 있게 합니다. 나쁜 노가다는 게임 시스템이 그걸 가로막고요. 솔직히 디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몬스터를 죽이는 거라고 말하는 게 터무니없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게 재밌기 때문입니다. 근데 게임이 자꾸 보람도 없는 오픈월드를 돌게 하고 장애물에 자꾸 막히게 하고 던전에 들어가기 위해 자꾸 벽을 기어오르게 하면 오히려 그 오픈월드가 핵심 게임 플레이를 가로막는 셈입니다. 던전에 들어갔는데 몹 밀도도 낮고 엘리트도 적고 30초 분량의 컨텐츠를 몬스터 없이 잡아 늘려놨고 짜증나는 목표들만 있으면 그건 몬스터를 죽인다는 행위를 가로막는 시스템입니다. 좋은 노가다를 나쁜 노가다로 바꾸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디아4를 디아2나 3처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숙제하는 느낌을 받는 대신 그저 게임을 제대로 즐기고 싶은 것 뿐이라네요. 유저 렉스는 이건 마치 실업자 친구가 오후 2시에 불평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저 지니어스는 직장인들이야말로 이 문제를 노라이퍼들보다 더 신경 쓸 거라고 말했습니다. 노라이퍼들은 어쨌든 파밍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몇 시간밖에 게임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문제와 가장 상관있는 사람들이라네요. 다시 디아블로 4 레딧입니다. 현실에서 디아블로 레벨링 시스템. 직장 있는 사람은 레벨 40, 자택근무하는 사람은 레벨 60, 실업자는 레벨 100이라는 이 포스트는 디아4 레딧에서 25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디아블로 레딧입니다. 디아4는 파밍 게임이면서 빌드 짜기에 공격적일 정도로 적대적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디아4 같은 게임에서 즐기는 건 핵심 공식, 즉 몹을 잡고 장비를 얻는다 측면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디아4는 몬스터를 죽인다는 것에 관한 정말 좋은 게임입니다. 아주 재밌고요. 친구들과 함께 죽이면 심지어 더 재밌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이 게임은 새 빌드를 시도해보길 원하는 사람에게 공격적일 정도로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1.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건 유니크입니다. 일단 밝혀진 바 유니크에도 두 가지 다른 티어가 있고 사람들이 쫓는 것들은 드랍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글쓴이는 현재까지 총 15개를 주었는데요. 그 15개 중에 6개는 복제품이고 2개는 다른 직업용입니다. 드랍된 것의 절반이 내게 완전 쓸모없는 겁니다. 이 전복자 시스템은 지루하고 골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전복자 보드를 풀 리세팅하려면 모든 노드를 센 후 그걸 리셋 비용으로 곱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인플레이션 된 인챈팅 비용에 쓰고 남은 돈이 충분히 있기를 희망해야 하죠. 그 다음 일일이 각 노드를 리셋해야 합니다. 3. 사전 정보 없이 문양 시스템을 탐색하는 일은 우스꽝스러울 정도입니다. 각 문양을 스크롤링하고 현재 내 빌드에 뭐가 맞는지 일일이 비교하는 일은 짜증이 납니다. 그것들의 정렬 순서도 가장 높은 레벨부터 표시되는 것 외에는 말이 안 되고요. 4. 자, 이 모든 일을 끝마치고 났더니 새 빌드가 더 후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했던 걸 다 다시 리셋해야 합니다. 지난 빌드가 뭐였는지 스크린샷이라도 찍어놨으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에는 그 어떤 로드아웃도 없기 때문이죠. 새로운 빌드를 시도해보려 할 때마다 오히려 육성이 퇴보한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때문에 새 빌드를 시험하는 일이 너무 처벌적이고 완전 의욕을 떨어뜨리며 내 시간을 완전 낭비하게 합니다. 왜 그 유니크 능력들이 존복자 트리에는 없는 걸까요? 왜 새로운 걸 시도하려 그 모든 골드를 쓸 수 있는 특권을 얻기 위해선 몇 시간씩 죽치고 앉아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길 기도만 해야 하나요? 왜 그 핵심 빌드 아이템을 확률 말고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속삭임의 나무는 실망의 나무일 뿐이고 지옥 물결의 상자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의미 있는 시간 내에 주요한 아이템이 드랍되지 않기 때문이라네요. 이 포스트를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내 최대 문제의식은 스킬트리와 전복자 보드가 이용 가능한 전설 파워와 결합해 우리를 특정 소수의 빌드로 강하게 몰아가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적으로 몇몇 데미지 스킬들로 말이죠. 예를 들어 취약 같은 건 너무 강력해서 의무적입니다. 만일 다른 옵션도 다양했다면 상관없었겠지만 그렇지 않다네요. 디아블로 4 레딧입니다. 우리가 디아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날이 갈수록 악마가 줄어들고 있고 우린 지옥을 이기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라네요. 그러면 이 끝없는 전쟁은 다음 주면 마침내 끝날 것 같다면서요. 만일 우리가 그걸 달성하면 패치 1.1이 나올 때쯤에는 그 텅 빈 던전에서 집이나 짓고 살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유저 메디는 왜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건데 아프냐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이었습니다.